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찾아놓고 출처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재정에 대한 설교를 오늘 내일 또 해드릴 건데 이 말씀이 기초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아주 짧게도 아니고 길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요. 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요, 이 재정의 상황을 우리 성도들이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 올라오신 분들도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앞이 깜깜한 거야. 예,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한 발짝만 물러서면 절벼랑이야. 근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분들이 많으세요. 나는 이분들에게 돌파를 주고 싶어. 돌파는 뭐냐면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 근데 부수고 나가는 거야. 근데 길이 없다고 말하고 문이 없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부수고 나가라는 거야. 돌파! 파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파쇄하는 거야. 근데 이 직구성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어떤 가정은 새끼들이 다 잘 됐어. 다 뭐 S대 가고 막, 어? 뭘 막 다 사짜 달고 막 이러는데 꼭 한 명이 개목걸이 차고 오토바이 모네 또. 어느 집구석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없는 집구석은 없다. 결론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 그 집구석 집들이 몰라서 그래. 다 어느 집구석이나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힘든 일 중에 그 힘든 일들이 여러분이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남의 아픔보다는 내 아픔이 우선이 아프게 느껴지니까.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암 걸린 사람도요, 자살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니까요. 질병 때문에 자살한 사람 보셨어요? 나는 못 봤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을 상대하잖아요,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제 전화번호, 나만큼 전화번호 많이 저장해 놓은 저장이 없을 거예요. 저는 제 전화번호에 12,000개의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다 통화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전화번호 전부 다 입력해 놓고요. 거기다가 몇 세, 예, 인상은 좀 더럽다 써놓고. 기억하려고. 예, 뭐 다. 머리숱이 별로 없다고 해놓고. 근데 이제 제가 아니 조명의 자리를 밝혀주셔서 고맙습니다. 조명들이 저를 중간중간 앉아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곳을 돌파하는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나왔고 도시로 이제 대학을 다니지만 시골에서 학교 나온 내가 가해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받아본 적도 없죠. 학원도 가본 적이 없는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치는 법도 모르고 또 배우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고구마 씻는 법 배우겠다면 내가 가르쳐주는데 그런 걸 뭐 돈 주고 배운 사람은 없어 또.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우유 배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우유 배달을 이제 짐 자전거에 싣고 이제 우유를 막 엄청나게 싣고 다니면서 가정집도 놓고 매점도 놓고 학교에도 놓고 호텔에도 넣어요. 예. 근데 이제 호텔을 이제 그 우유를 그
보통 호텔 식당은 스카이 라운지에 있어요. 도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근사한 식사를 하는 레스토랑. 예. 거기에 넣는데 저 같은 우이베다라는 사람은 호텔 엘리베이터를 쓰면 안 돼요. 고급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비상 계단으로 15층을 올라가야 돼요. 우유를 들고 그 그냥 혀가 다 나오려고 그래. 개새끼들이 이런지 몰라서 알았어 이제. 햇바닥에 빠질라 그래. 운동 삼아 했어요. 괜찮아.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유 먹고 돈 안 주는 아줌마들. 네. 우유 배달은 안 힘든데 수금이 힘들더만 또. 열심히 퍼먹고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 응. 우유값 받으러 가면 다음에 오세요 그래. 애기 자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래. 아 애기 자는 거 돈 주는 거 뭔 상관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그때는 못 물어봤네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애가 있으니까 우유를 배달해 먹을 때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유값 밀리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게 내가 아파 보니까 에? 다른 건 밀려도 우유값은 밀리지 말라고. 그때그때 좋아. 알았어? 내가 챙겨요. 에. 내가 너무 서럽고 아팠어. 에. 진짜 아플 때가 대학교 매점에 우유를 낼 때인데 매점에 한 250개 우유를 넣어요. 에. 200ml짜리, 180ml짜리 우유를 쫙 싸가지고 이제. 근데 그때 눈이 많이 올 때예요. 예, 이렇게 큰 언덕이에요. 대학교가. 내 또래 아이들이 하, 예쁜 옷 입고 학교 가는 거야. 예, 나도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나는 우유 자전거를 몰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덕이 이렇게 얻다 보니까 막 애들이 막 미끄럼을 타는 거예요. 거기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빙판이 돼 있는 거예요. 언덕이. 근데 거기에 중심만 쫙 이러면 착살 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살짝 중심을 잃으니까 자전거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유 200개가 썰매를 타고 쫙 내려가는 거예요. 우유를 주워 담는데 내 또래 여학생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 우유가에 우유를 집어담고 있는데 하, 진짜 칵 죽었으면 좋겠더라고. 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왜 여기서. 네. 그런 이제 서름을 제가 이제 서름이라면 서름이고 지금은 추억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거든요. 내가 부름 받고 나서 하나의 결단이 생겼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재정을 움직이는 목사가 될 거야. 난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반드시 내가 이 재정을 움직이는 목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룰 거예요. 이런 소원이 나한테 생겼어. 그래서 성경을 샅샅이 뒤졌어. 어떻게 하면 재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네. 나는 목회하면서도 재정의 축복을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 딱 한 가지야. 주라 그러더라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너기 안겨주리라. 그래서 내가 주는 목사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아예 교회 이름을 주라 그러려고 그랬어. 주라 교회라고. 뭐든지 줘버려라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이름이 약간 촌스러워 주라가. 그렇게는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선교지로 배낭을 메고 떠나서 작게든 크게든 주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퍼주는 사역을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대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없는 살림에 3만 원짜리 지리산 토종꿀을 샀어요. 어허? 지리산 토종꿀을 안 드셔보신 분이? 그것도 양봉 말고 한봉. 한봉 토종꿀이야. 그것도 그 그대로 그냥 벌집 그대로 있는 거. 비싼 거예요. 하나 샀어. 사각형 나온 거. 장롱에 숨겨놓고 나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이 없으니까 1등을 해야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언제나 장학금을 받아요. 예, 네, 근데 기숙사는 2인 1실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 방에 있는 애들 반드시 장학금 받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서로 내 방에 들어오려고 그래. 내 방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장학금을 타요.
후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후배에게 우리 방에 누가 오든 손님들이고 주의 종들이니까 같은 신학생들이라도 다 목사님 될 분들이니까 잘못이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이렇게 손님이 왔을 때 기침을 한번 하면 두 번 하면 무조건 토종꿀을 준비해라. 왔다가 뭐 잠깐 뭐 책 좀 빌려와. 아, 잠깐 들어라고.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 잔잔하고 가시라고. 하면 딱. 뭐 토종꿀이 나와? 막 이러면서 축복 좀 해주고 가, 이 사람아. 다 축복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저의 종들의 축복으로 사모했어. 그리고 내가 지난 여름에 공개했던 지갑 사건. 돈이 없어. 그냥 학비는 장학금으로 받고 교육전도사 받은 교통비 받은 걸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갑이 없었으니까 지갑을 하나 사려고 돈을 모았는데 딱 3만 원을 모았어요. 3만 원 모은 게 쉽지 않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3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 지갑은 요즘은 뭐 백화점 지갑이 15만 원씩 넘어가더라고요. 조그마한 지갑이. 너무 비싸. 근데 그때 당시에 악어 지갑은 악어 가죽, 오리지널 악어 가죽이 3만 원이면 샀어요. 그래서 고민이 생겼어요. 지갑을 하나 사는데 악어 가죽을 살까? 아니면 악어 가죽처럼 생긴 비닐을 가지고 살까? 이미테이션 가죽이 있잖아요. 가죽처럼 생겼는데 비닐이야. 예. 네. 근데 딱 이미 결정했어요. 비닐을 가지고 사자. 비닐을 가지고는 3,000원. 악어 가죽은 3만 원. 그리고 나머지 28,000원 가지고 주의 종들 대접을 하자. 그래서 내가 육교를 이렇게 건너는데 할아버지가 자판을 벌려놨어. 나이타, 칫솔, 뭐 이런 거, 뭐, 응? 이런 뭐 장갑, 뭐 파는데 지갑도 있더라고. 할아버지, 이거 얼마요? 3,000원이야. 그래. 할아버지, 이따가 내가 돈 가지고 살 테니까 팔지 말아요. 10년 동안 안 팔렸어요. 10년 동안 먼지, 비닐에 싸놔서 먼지가 무덥지만 그래도 비닐이 벗겨내면 먼지는 없어. 비닐이가 낼려는 거 보니까 10년 동안 안 팔린 거 맞아. 그래서 기숙사 들어가서 방마다 돌았어요. 그랬더니 식사 시간인데 완전 공부하고 있어. 존사님 식사로 갑시다. 그랬더니 금식입니다. 이래. 그래서 내가 알지 금식인지 굶식인지. 식곤이 없어. 그러니까 전도사들이 딱 굶어. 짜장면 사게 갑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주님이 금식을 끝내라고 하시네. 그리고 따라와. 그래서 그냥 10명을 내가 이제 모시고 짜장면 먹으러 갑시다. 밥 살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짜장면 집으로 가기 전에 육교로 올라가니까 아니 짜장면 집 저기인데 왜 그래? 잠깐만 따라왔어요. 뭐 그 자리에 뭐 할 일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 10명을 육교로 데리고 가서 할아버지한테 3,000원 주고 비닐 장갑을 비닐 지갑을 사고 내 손에 지갑을 올렸어. 내가 짜장면 사는 이유가 있어. 내가 사실 백화점 가서 악어 가죽 지갑 사고 싶었는데 꼭 참고 싸구려지만 이 지갑 사고 당신들 짜장면 사주고 대접받고 대접해드리고 축복기도 받고 싶었어. 그랬더니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10명이 손을 막 내 지갑에다 포개서 올렸어. 그래서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침을 튀고 하면서 막 짜장면 한 그릇 그리 세더만 주인 기름 부음을 막 재정의 축복을 막 흘러넘치는 은혜를 막 사정없이 축복을 막 기분이 엄청 좋은 거야. 갑시다. 기분 좋게 샀어요. 저의 스토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개척도 결혼 개척하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도 일부러 24K로 반지를 맞췄습니다. 결혼 반지를 24K로 하지 않죠. 돌 반지는 24K로 합니다. 그냥 팔아서 쓰니까. 그러니까 금을 선물할 때 24K 돌 반지는 그 팔아서 그 아이 뭐 옷 사주라고 금 반지 하는 거예요. 그건 24K로 하지 18K 안 합니다. 돌 반지 18K 봤어? 쏘. 아이가 안 껴 그거. 결혼 반지는 18K로 하는 거야. 18K는 단단하잖아. 빛나고. 근데
결혼만 지 24개월인 사람도 없어. 24개월하면 박수치면 꼬부러져 버려. 그래서 결혼식 날 끼고 벗었다가 하나님께 드렸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집 보증금도 다 드렸어. 아예 무일푼으로 만들어버렸어. 하나님, 그동안 저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드리고 싶어서 결혼 반지도 딱 하루 끼고 드립니다. 그리고 내 가진 모든 걸 작지만 다 드립니다. 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재정의 기름부음이 역사하는 건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간증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의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갑기도 해줄 거냐?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해줄 겁니다. 왜냐? 한 번에 끝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일까지 와야지. 에? 그럼, 그럼. 그러니까 내 설교를 한 번 듣기 시작하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끊으면 금단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거야. 예, 그럴 수가 없게 내가 설교를 하거든. 예, 그러니까, 그러나 오늘에 뭘 할 거냐, 오늘은. 여러분들의 재정을 뺏어가는 어둠의 영들을 뽑아낼 겁니다. 그게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무리 재정에 뭐 기름부, 뭐 구멍 뚫린 준대 어쩌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것들을 잡아내야 돼요. 오늘은 그거를 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여기 참석한 분이 전화해서 온 사람 손 들어봐. 하도 어지간히, 전화하셨어요? 오라고? 누가 전화했어요? 앞에 계신 분이 훌륭하고 박수 한번 쳐드려. 이렇게. 잘했어. 얼마나 열심히 막 안 오면 큰일 난다고 막 전화했죠. 그래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안양에서. 네? 남양주에서. 그리 멀진 않네. 남양주니까. 그렇지. 남양주 계시면서 안 오면 안 되지. 사실은. 너무 아쉬운 일이지. 곰수 목사가. 오랜만에 왔는데, 그죠? 너무 아쉬운 일이지. 오늘 이게 나 온지 모르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한 목사 왔다 갔다 막 땅을 치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또. 가슴을 치면서 막. 에? 옆 사람에게 당신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실력으로 재정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로 재정을 이전시키는. 그러니까 재정을 이동, 다시 재정을 이동시켜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재정의 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은 이동되는 건데요. 결국 악인의 재능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의 악인은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고요. 성경의 기준은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재정은 믿는 사람을 위해 쌓인다고 믿으시면 아멘하십니다. 성경이 기록한 건데, 근데 왜 내게 안 오냐 이거야. 우리 집교사는 왜 그게 안 오냐 이거지.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건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섬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애굽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야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 보내겠습니까? 예? 임금도 안 주고 200만 명을 노예로 삼았는데 얼마나 이게 좋은 노동력을 그냥 보내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 예? 내 백성을 보내라 할 때 천천만만이다. 이제 바로하고 모세가 기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생각은 이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예, 밤이나 낮이나 일을 해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이의 목을 끊어야 돼요.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애굽만 벗어나기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백성들은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모세는 열 가지 재앙을 쏟아부는 거예요. 파리 재앙부터 시작해서 이 재앙,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흑암의 재앙 막 쏟아붓는데 견디기 힘든 거예요.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쏟아부으니까 두 손 딱 들어요. 나가라 했더니 모세가 못 나가 그럽니다.
제발 나가라. 근데 못 나가. 아니 나간다며. 돈 줘. 이래요. 돈 줘. 못 나가. 못 나간다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에? 장작간이 죽으라. 애굽의 왕의 장작간이 죽어버렸어 지금. 더 이상 또 어떤 지향이 쏠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은과 금을 쏟아가지고 막 갖다가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그래서 이따가 읽어드릴 거예요. 초자연적인 방법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어디 나올 때?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못 받은 인건비 다 받아 나옵니다. 금은 보석을 다 갖다 바쳐. 왜? 안 나가면 우리 이제 애굽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제발 나가달라. 줄 테니까 나가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얼마든지 그냥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그냥 은금 다 쏟아보면 되잖아. 얼마나 할 수 있는 법이잖아. 하나님 못 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탄에게 뺏긴 재정을 다 받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것들을 사탄에게 뺏겼죠. 사기꾼 만나고. 그리고 내 돈은 눈먼 돈이야. 어떤 돈이 다 가져갔어.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그놈이 그놈이 아니고 사탄이 시킨 거야. 네. 열심히 벌었는데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바쳐. 그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몸 망가뜨리면서 열심히 저 돈을 벌어. 그리고 벌은 돈 열심히 병원 갔다 와서 고치면서 죽어. 어떻게 보면 그게 인생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다, 그게.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저는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부흥회를 해도 저는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이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고 될 만큼 소중한 영혼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내가 시간 때우는 가는 목사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시골에 가면 엄마가 어떻게 막 치마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걸 어디 뭐 어디다가 치 꺼내가지고 치. 왜냐면 그 어디 막 이렇게 주머니를 어디 안 여기 어디다가 만들어 놨나 봐. 막 안으로 집어 넣어갖고 막 에? 옛날 엄마들 그죠? 꼬깃꼬깃한 그 가사식 사람아. 에? 그리고 아끼고 아낀 거 막 마늘 말려놓은 거 막 묶어놓은 거 막 트렁크에 주고 막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들이 이 기도원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 현대인이 시간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금보다 귀한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완져와 있는데 어떻게 그냥 보냅니까? 그냥 갈 순 없잖아. 기름 부음 받고 가야지. 박수.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재정을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않고 주야 초자연적인 역사 안 와. 내가 성실히 행하고 그런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보다 기름부음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상황보다 성령의 불꽃이야. 성령의 불꽃을 받으면 상황이 역전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역사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돈에 대한 태도인데요. 돈을 볼 때 돈을 지배하는 자처럼 봐야 돼요. 네, come 이래야 돼요. 좀 왔으면 안 줄까요? 이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는 자세를 가져. 하나님은 인생들을 만드시고 너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지배, 정복, 다스림. 이거를 하나로
통치권이라고 그래요. Authority.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어. 그 아래 사망의 권세까지도 그 이름 아래 내려놔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야. 아멘. 뱀과 점가를 밟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 그런 사망 권세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줬어. 그 재정을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훈련을 왜 시켰을까요? 예, 헌금 드리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강요를 나가. 예배하면 되죠? 너 헌금 어떡할래? 한가에서도 헌금 해야잖아. 헌금 가지고 나가. 하면서 애굽 백성들한테 임금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내 임금만이 아니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조상들의 임금까지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맞지? 하나님은 씨와 양식을 주는 분. 그거 여러분 그거 구분할 수 있으시죠? 씨는 뭐예요? 심을 것. 양식 먹는 것. 씨는 뭐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씨를 뿌리는 씨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게 하려고 씨까지 드려요. 근데 그 씨를 퍼먹은 놈들이 있어요. 양식만 퍼먹어야 되는데 씨까지 퍼먹어. 그러면 다음에 뿌릴 게 없어. 예.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쌀밥 먹기 참 어려웠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 아버님에게는 쌀밥을 섞어주고 거의 애들은 다 꽁보리밥이었잖아요. 예. 그것만도 감사해요. 꽁보리밥에 참기름 넣고 팍팍 비비면 괜찮아. 열무김치 넣으면 진짜 보리밥 맛있어. 예. 달아 달아 진짜. 근데 그것도 못 먹으니까 고구마를 주로 먹었어요. 아침에는 찐 고구마, 점심에는 생 고구마, 저녁에는 소죽 쓰면서 군 고구마. 그렇게 주로 때웠어요. 양식으로 싸놓은 게 이제 방 안에 이렇게 수수깡으로 해가지고 막 올려놓고 이제 얼어버리면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꺼내가지고 삶아 먹고 깎아 먹고 고 먹고 했는데 다 떨어져. 1월달, 2월달 되면. 그죠? 집이 짓궂은 안 그랬어? 우리는 그랬다니까. 그러면 이제 내 눈이 어디로 가면 양식으로 가. 아, 씨로 씨로. 씨는 따로 구분해서 굵은 만간 해가지고 저기 뭐 사과 박스에 구멍 뚫어가지고 딱 한쪽에 통나무 다 개놓고 예? 뜨고 그리고 한쪽에 딱 놔뒀어. 봄에 그 심을 거야. 몰래 내가 싹 뺐어. 부엌에 넣어 구먹어버렸어 내가.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알잖아. 용민아. 농사꾼 자식이 씨를 먹으면 어떡하냐? 내년에 농사를 어떻게 짓냐? 아버지 말씀이 맞사옵나이다마는 내가 먹는 게 이 배때기가 시켰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안 먹었는데요. 당장에 먹으면 좋지만 그것만큼 먹지 말아야 되는 원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2000 23, 2023년에 It's gonna break through. 이 돌파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 Break through. 2023년에 돌파의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 네. 근데 저를 만나서 돌파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까 저 식사대접 하시는 권사님 장로님이 작년에 제가 이 재정집회 했었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때 이제 축복 기도를 받고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떤 놈이 뭘 막 그 배상하라고 그래서 아유 줘야겠다 속 시끄러우니까 그래가지고 주려고 해놨는데 갑자기 소송 걸어갖고 애씨 줄 필요 없다 싶어가지고 소송 이겨버렸대요. 그래도 뺏길 뻔한 재정을 목사님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밥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집회 끝나고 재정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그러니까 채무의 영이죠. 이 영의 만몬의 영에 속하는 겁니다. 재정은 결국은 만몬이에요. 만몬이 재정 뒤에 역사하는 영인데요. 이놈이 재정에 대한 욕심도 주고요. 재정을 뺏어가기도 하고요. 다양한 짓거리를 해요. 재정 가지고 장난치는 놈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종류가 가난하게 만드는 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재정의 그 영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굳이 그래요. 이 모든 세력이 흑암의 세력인데 전문적으로
그 사람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전문적인 영이 있다면 그런 거죠. 스가메 세계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천사들의 세계도 조직이 있습니다. 미카엘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찬송하는 천사들이 있고요. 보좌에서 수송되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룹들, 예? 그런 천사들이 천사들 중에 굉장히 등급이 높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섬기는 천사들. 왜 그런 거잖아요. 청와대에 일하는 천사들은 급이 높잖아요. 거의 뭐 보좌관들은 장관급입니다. 예, 장관들 오라가라고 쪼개 조인트 까는 거예요. 예, 그 밑에서 이런다고 알로 보면 안 됩니다. 천사들이 예, 그런 다 조직이 있는 것처럼 흑암의 세력도 이 사탄이 루시퍼였잖아요. 루시엘인데 사탄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됐단 말이에요. 이 루시퍼가 천사의 조직에 속했던 거기도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천사장이었어요. 엘이란 들어가면 천사장입니다. 루시엘 장입니다. 장. 근데 거기는 찬양하는 빛의 천사로 아름답게 특별히 지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누가 봐도 얼굴이 조그만하잖아요. 지비들처럼 그렇게 크진 않다고. 하면빨이 잘 받아.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천사들도 찬양하는 천사는 더 빛이 나게 만들고 막 옷도 화려하게 성가대하면 화려하게 입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흑암의 영도 자기의 조직의 아래에서 그 일을 임무를 맡아서 역사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영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붙어 있으면요 되는 꼬라지가 없습니다. 돈을 모아놓으면 어느새 그냥 구멍 뚫어진 독에 물 붓기야.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내쫓는 시간이 돼야 돼, 오늘. 그래서 그 권사님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집회 끝나고 환상이 보였는데 그 흑암의 영이 좁히 문을 놓고 내다보는 거야. 그래서 선포해서 내쫓았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제 그런 간증을 아까 잠깐 들었어요. 저는 그런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떼먹고 도망간 사람 잠이 안 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돈 가져와서 무릎 꿇고 빌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며칠 안에 돈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빕니다. 아이고, 일주일째 잠을 못 잤습니다. 잠이 안 오고 막 그 돈 안 갖다 주면 죽인다고 막 천사들이 나타나고 막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든 그 애가 눈이 힝 해가지고 자라. 이 돈 받아주시겠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안 받겠어?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그 영에 대해서 눈을 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기록돼 있더라. 자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는데 성경을 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전후좌우를 봐 열왕기하 4장을 봐야 돼요. 1절부터 봐야 되는 상황인데 본문 4절부터 봤는데요. 열왕기하. 제가 이거 가지고 12탄, 13탄 세미나를 하는 목사인데 2시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오늘하고 내일까지 해주고요. 마지막 날 신후, 마지막 오후 집회 신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당장의 필요들을 하나님 역사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봅시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스톱. 자 여기서 엄청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의 아내예요. 선지자 후보.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선지 후보, 선지자 후보생이라고 하죠. 옛날에 그래서 선지학교라고 그래. 그래서 요즘 신학교를 선지학교라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선지학교는 아니야. 그냥 신학교지.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선지학교라고 그래. 선지자들이 예, 훈련받는 과정. 근데 이 선지 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죽었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 하나님 아주 경외하는 친구인데 빚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 그러니까 이 빚을 못 갚으면 아이들이 종이 돼야 돼. 이게 그 시대에 흔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죠? 종은 채무는 종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이 채무를 해결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시면 놀랍습니다. 자,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랴? 네 집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물습니다.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한 병이 씨입니다. 그 한 병을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홀딱 먹으면 어떡합니까? 가조라게 가지고. 근데 주의 종을 신뢰하면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한 병 있나이다. 아들이 아, 우리 엄마 또 실수했네. 아, 왜 저거 있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틈에 여지없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방법을 시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의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 이 기름을 한 병을 어디다 쓰려고 하는 걸 아시겠죠? 선지자가 먹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선지자가 그 가지고 있는 그 기름붐을 씨로 삼아서 이거를 빈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뿐만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그릇이었다면 그 집구석만입니다. 그런데 동네의 모든 빈 그릇 가져오라는 얘기는 기름붐 받은 사람은 나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의 빈 그릇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붐이 선지자 엘리사가 이 가정에 보여주는 기름붐은 너희 집안의 모든 빈 그릇을 가져오라. 이것밖에 아니냐? 동네의 모든 기름 빈 그릇을 다 가져와. 그래서 동네의 빈 그릇은 다 왔어.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기름으로 빈 그릇에 붓는데 그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야. 어느 때까지 안 떨어지냐? 빈 그릇이 있을 때까지 안 떨어지는 거야. 나도 가는 곳마다 기름을 붓고 다닙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녀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지난달에 한 달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아틀란타, 필라델피아,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뭐 그 외에 많은 도시를 다니면서 이 기름부음 사역을 합니다. 저를 만나기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듭니다. 이 기름부음 뭐냐면 나는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빈 그릇이 끝날 때까지.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빈 그릇은 안 끝날 것 같아. 계속 제가 만나는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니까. 내가 원래 빈 그릇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었잖아요. 에? 남들은 가해 공부할 때 나는 우유 배달했다고. 양말도 팔았는데 버스였어요. 그 얘기 안 할래. 눈물이 너무 났어. 안행 버스에서 양말도 많이 팔았거든요. 네. 딱 들고 왔어. 네. 신사 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는 거 있어요. 세크리에 1,000원에 팔았는데요. 600원에 떼어도 400원 남아요. 1,000원 팔면. 아저씨들이 또 아르바생이라고 많이 사줘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아는 뻥에서 못 일어났어요. 기사님은 월급 차비 안 받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알바생이다 그러면 그래. 자기 아들 같으니까. 많이 팔아. 그래. 그러면 이제 차가 출발했으면 일어나서 팔아야 되는데 학생 못 일어나겠는 거야. 부끄러워서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서 우유 배달은 하겠는데 그걸 못 하겠더라고. 종점까지 가버렸어. 내려가지고 펑펑 울었어. 응? 왜 엄마는 죽어가지고 씨 그런 원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올라갈 때 또 그 버스 타고 올라가잖아요. 강조로 가는 버스인데 그때는 안 앉았어. 옆에 서 있었어. 기사님 앉으면 온도 붙인 것처럼 못 일어나겠더라고. 그래서 팔았어. 말을 잘하잖아 내가. 완판해버렸습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수많은 그 사람을 살리는 아프리카에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100개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량을 사고 얼마나 많은 우물을 팠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팠고 또 올해도 우물 팝니다. 하나 파는데 1,000만 원씩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걸 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나에게 빚을 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빚을 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하면.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은 작든 크든 여러분들이요 기쁨으로 동참하세요. 어쨌든 복이 되는 것은 찾아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면 여러분들 뒤집어질 겁니다. 네. 왜냐? 기름부음의 세계는 놀랍구나. 초자연적으로 재정이 이동됩니다. 저는 그것을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이 기름부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을 자유롭게 이동시켜야 강력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결국은 사업이든 목회든 가장 먼저 전쟁은 재정적인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무너지면 목회도 문 닫게 되죠. 사업도 문 닫게 되잖아요. 가정도 깨지는 게 성격 차이라는데 다 재정 때문에 깨져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재정 때문에 깨져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사탄은 그 재정을 가지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깨버리고 교회를 부셔버리더라고.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면 강력한 사역이 진행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정체성.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은 뭐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다들 집이들 말이 맞는 것 같네. 근데 정확한 팩트로 말씀을 대야 돼요. 나는 말씀만 들이대면 내가 거기 항복하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들이대야 되는데 뭐 그냥 뭐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정체성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에?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라는 말은 가난하다는 얘기 안 하다는 얘기요. 가난 안 하다는 얘기죠. 실상은 뭐다? 부유한 자다. 근데 부유한 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 여인이 아들이 지금 종으로 지금 뺏기기 질보 직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이 지금 이 스토리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있던 스토리고 하나님을 기록한 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지금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었더니 그 여인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되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빈 그릇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며,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나는 거예요. 동네의 모든 빈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기름 부음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파네셜 오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세정의 기름 부음. 예. 저는 서울 용광교회 건물 있고 김평광교회 건물인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물인데 10원 안 없이 다 사버렸습니다. 다 인수.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재정에 들어갈 건물을 10원 안 없이 내가 인수해버릴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수해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좀 심각해지죠. 뭐야? 저 목사님 뭔데? 예. 그리고 나는 뭐고? 예. 그 질문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 나는 근심한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가 맞아. 무슨 비자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잘 배웠다냐. 여러분, 죽은 교회는요, 죽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교회가요, 딱 들어가 보면 영적 스피리추얼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천보산, 내가 오늘 어제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천보산 같은 기도원이 전국에 하나씩 도마다 대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전국에 있는 기도원도 다니잖아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대부분 큰 기도원 다 가거든요. 근데 천보산이 보배야. 자, 은혜가 있어. 근데 어느 기도원 가면 기도원이 막 진짜 잘 젖었어요. 근데 영적인 분위기가 싸늘해. 그게 기도원이 기도가 쌓인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어둠의 영이
아직까지 그 기도원을 지배하는 느낌을 받아. 그러니까 이 목사가 집회하기 쉽고 안 쉬울까? 그거 먼저 처리해놓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위기를 이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기도가 좋더라고. 저는 가정마다 월음이란 말은 그 월한 말은 전쟁이란 말이잖아요. 전쟁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월음이란 말은 전쟁방이 아니고 작전실이란 말이에요. 작전실.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 미사일을 쏘면 대통령이와 모든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참모총장들이 쫙 모여요. 거기서 회의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오름이라고 불러요. 작전지휘부예요. 그런데 가정마다 작전지휘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워룸. 제가 그 운동을 했어요. 워룸 운동을. 국민일보에 대형 칼럼을 쓰고 7년 전부터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무료로 전국에 나눠주고 그다음에 플랜카드를 제작하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때 전 세계 성도들과 함께 가정의 오름을 만들자. 가정의 기도실을 만들어라.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자. 이 기도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한 달 동안 이 오름 운동에 저의 캠페인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전국에 이 가정의 기도실을 세우는 운동을 하자 해서 제가 이 코로나 때 가정교회 가정의 기도실을 세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네요.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됐어. 집이들이 천부상 기도원 올라오고 기도하는 거 훌륭해. 근데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기도 은혜 자꾸 막 밤새 기도하고 집에 가서 퍼져 자요. 밥도 안 하고 자고. 엄마 어디가? 천부상 이 새끼들아. 내 기도해 이 새끼들아. 네가 살지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원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돼. 가정에서 기도 안 하니까 집구석이 고명이야. 내 얘기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름이라는 그걸 치면 무료로 지금 볼 수 있어요, 영화가. 그게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 보고 제가 이 오름 운동을 시작했어요. 가정이 깨져나가기 직전인데 이 여자가 애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남편은 외도 직전이고 막 회사에서 막 부정을 저지르고 막 해서 이제는 가정이 붕괴되기 직전인데 클라라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장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모르고 남편을 잃었어. 그래서 이 여인이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겠다 해서 집안에 작전실을 만들어. 자기가 남편 만나러 가, 자기 남편이 장교였으니까. 그러더니 보니까 오름이라고 썼는데 거기에 작전지를 하는 걸 봤어. 그래서 거기를 오름이라고 만들고 오름이라고 써놓고 기도 제목을 따닥따닥 집에 붙여놨어. 거기 오름 해놓고 막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예. 네. 어둠의 영과 싸우는, 가정에 있는 영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그 클라라는 여인이 엘리바스라는 여인을 자기 초청해서 집안을 보였는데 그 오름, 기도실을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그냥 A4인지로 적어놓은 기도문이 탁탁탁탁 붙어 있는데 여인은 시간만 내면 거기 무릎 꿇고 막 기도한 거예요. 거기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처삼촌을 위한 기도 제목, 뭐. 거기 막 자녀들의 기도 제목 쫙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영화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남편이 이제 집에 돌아가지고 보더니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옷 갈아입었더니 옷장에 옷이 놓고 뭐 기도실 돼 있네. 옷장에 보니까 막 기도 제목이 써 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를 눈물로 한 기도 제목들이 막 써져 있는 거야. 거기서 무릎을 확 긁고 깨져버립니다. 그 남편을 외도로 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든 가정을 깨려고 하는 그 흑암의 영이 거기서 빠져나간 거야. 그 남편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자녀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가정이 완벽하게 해방돼. 그 가정은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에요. 주일이면 손잡고 교회 가. 근데 여전히 흑암행이 그 가정의 역사예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이 빠져나가죠. 남편이 신경 안 쓰니까. 그래서 가정의 기도실 하나씩 만들. 이게 오름 운동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하는 운동이에요. 오름 스티커, 오름 배너를 가지고 전 세계에 내가 나눠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내가 천 개 또 인쇄했어요. 오름이라고 딱 해서. 예. 이거는 어느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각 가정마다 오름을 만들어라. 그 나는 어디 호텔 가면 그거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넣고 다녀요. 오름, 야식거리 안에 액자 다 내려놓고 오름 붙여놔. 그러면 기도실이 돼, 거기는. 호텔이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씩 현별로 가봤어.
산타르바. 막 기도하면 그 방에 있는 어둠의 애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요 교회에서만 하면 안 돼. 가정에서 기도해. 그래 자녀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해요. 엄마 좀 시끄러워. 그래도요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신랑 예수 안 믿어도요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어째 기도 안 하나? 자기는 드라마 보면서. 왜냐면 뭔가 기도하면 잘 될 것 같거든. 에?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면 영어로 오름이라고 써. 에. 안 그러면 우리 집에 우리 교회 전화하면 나 갖다 줄게. 아니 와서 가져가던가. 에. 아무튼 에. 그 우리 교회는 그걸 통해서 깨져가는 가정이 다 회복되고 나 인증샷 다 보내! 그래서 그러니까 딱 붙이고 그 기도 제목 탁탁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나한테 찍어 다 보내. 안 보내면 색살 내버린 내가. 신방 가가지고 지켜서 어떻게 나는 당신이 소파가 얼마짜리 나 신경 안 써. 테레비가 몇 인치인지 오름이 어떻게 됐어 지금. 나는 오름만 보는 거야. 우리 성도는 미국에도 내가 미국에 갔어요. 오름 보여줘봐. 방 전체가 기도실이야. 기도 제목에 빼곡히 타타타타타타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야. 담임 목사를 제가 담임 목사잖아. 미국에 있는 성도인데 나를 위해 막 기도 제목이 팍팍팍팍 그냥 보는 순간 감동하는 거야. 전 세계에서 오름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깨려고 하는 재정으로 또 가지가지 깨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그 가정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래. 예? 부엌마다 가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집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야.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현관을 딱 나가서 이제부터 주인이 바뀌었어. 이 집은 예수님이 다스린다. 다시는 들어주마. 섞어져 이 더러운 것들아. 내가 왕의 이름 예수로 명하는 거야. 딱 현관 벗고 들어가. 다시 또 문이 열려. 경고하는데 오면 죽일 거야. 네. 얼마나 멋있어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기도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을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꼭 찍어서 이거는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는데요. 외과적 수술이라고 그래요. 예? 이거를 그러니까 타겟을 잡아서 좌표를 찍어서 확 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정으로 역사하는 영들은 공격을 안 받았어. 맨날 막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에 몰려가라 했는데 우리 영도 떠나가는데 이것들은 어느 목사도 손을 안 대. 그러니까 자유로웠어. 그런데 이 목사가 와서 나와 이 저주받은 것들아. 니네들이 이렇게 예? 재정을 뺏어가고 예? 니네들이 지금 가난하게 만들고 채무의 애국을 만들었잖아. 이 더러운 것들아. 나와 이놈아. 너 나와. 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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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놈아. 막 이러니까 야, 내가 다야. 못 숨어 있겠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것을 예 그렇게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박수 박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열려라 에바다 가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리저리 헤매기다 주를 만나네 열려라! 아멘! 열려라! 열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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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했던 나의 마음이 열리고 나의 영혼 하리니 열려라! 뜨게 하소서 아멘이다 죄악을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다 열려라 해봐다 열려라 눈을 뜨게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을 어두워진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마음
나의 회의 되게 하소서. 큰 박수로 주님께 온 것.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자, 일어선 채로, 일어선 채로 제 얘기를 들어요. 잠깐 다시 한번 기도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닥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들을 결박해야 돼. 결박하고 뺏긴 세간을 늑탈해버려야 돼. 이것들이요, 예, 이 사단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결박하지 않고는 뺏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오히려 우리가 사단의 결박을 당한 채 뺏기는 사건이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걸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강한 자가 뭐예요? 흑암의 영입니다. 만몬의 세간을 득탄한 영이니까 가난의 영입니다.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강도입니다. 이것들을 잡아내야 돼. 결박하고, 예? 결박하고 뺏어내야 됩니다. 자, 머리에 손 얹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니, 따라하지 마세요. 자, 저를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단의 세력들아, 이 흑암의 세력들아, 재정뒤 역사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 옳지, 나와 잊혀야 될 것 같더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었잖아. 이 더럽고 악한 흉악한 귀신들아, 예수로 떠나가! 떠나가! 너희들이 가정을 깼잖아. 너희들이 지금 가정과 사업장을 쪼개고 분열시켰잖아.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했다고 떠나가! 뭐 지나간다. 나가, 숨어있는 너 나가, 얼리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오늘 다시는 들어오지 마. 옳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거야. 옳지. 예수로 떠나. 옳지, 옳지, 옳지. 날 봐. 떠나가. 옳지. 너도 나가. 떠나가. 너도. 떠나가. 옳지. 간다. 간다. 모든 가정과 저주를. 옳지. 예수로 기업에서, 사업장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것들. 예수로 왕의 이름 명하는 거야. 결과라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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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갔지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불성곽의 보호와 있을지어다. 천군 재산을 이제 지키고, 사람의 뺏긴 재정들을 늑탈하고, 다시 뺏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러클 머니가 나라도 오게 하시고, 재정적인 기적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7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붐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붐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이시죠? 아멘. 이 기름붐은 뭐냐면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의 불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전체 주제는 불꽃이에요. 성령의 불꽃인데, 그 불꽃 중에 재정의 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꽃은 최고의 임식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명에 대한 위임식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보혜사 성령을 받고 땅까지 가라고 명령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은 곧 위임식이었습니다. 불꽃, 각 사람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불꽃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는 그 불을 본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천보산에서 여러분 각 사람이 부어지는 그 불꽃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신명기 8장 17절에 내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이 불꽃처럼 복음의 불꽃대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 복음의 불꽃을 보내는 건 뭐냐? 재정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기도를 보내고 뭘 보내요? 재정을 보내죠. 나는 기도만 보내요. 그럼 어떻게 가라고? 걸어서 가? 선교사가 비행기 타고 가야 돼. 비행값이 결코 싸질 않아.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사만 생활합니까? 거기 현지인들이 다 가난해. 복음 전하려면 일단은 마음을 열어야 돼. 그러면 재정이 막 필요해. 그러면 그 재정을 어떻게 해야 돼?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거든. 선교사는 성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가난해진 분들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일으키냐면 성부를 일으켜요. 성빈을 하나님께서 세운 만큼 성부들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2만 명을 파송했다, 2만 5천 명을 파송했다, 3만 명을 파송했다 얘기하는데 2만 명이 파송할 때 GMP가 몇 불? 2만 불. 그죠? 이게 2만 불이 되니까 2만 명을 파송한 게 아니요. 2만 명을 파송하니까 2만 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2만 5천 명을 파송하니까 2만 5천 불이 돼, GMP가. 3만 명을 파송하니까 GMP가 3만 명이 되는 이유는 이 원리예요. 성빈을 파송하면 성부를 한국에서 일으키는 거야. 성부를 일으키다 보니까 GMP가 올라가는 거야. 이제 이해됐죠? 결국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이 민족에 주는 것은 언약의 성취를 이해하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얘기도 듣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욕단이라는 인물 혹시 아십니까? 셈의 후손이죠. 벨렉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였고 욕단은 우리 조상의 아버지입니다. 그 욕단의 연대가 단군의 연대하고 같고요. 그 동쪽 산으로 니므롯의 발베탑 검사를 가담하지 않고 동쪽 산으로 이동했어요. 뭘 부르면서? 아리랑을 부르면서. 그래서 백두산의 정상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라를 세운 게 고조선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마지막 끝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과 언약이 있었어요. 이사야 55장 5절이에요. 자, 이사야 55장, 야,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 였어요. 예,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데, 예,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른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안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죠. 여기는 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부른대요. 그것도 동쪽에서.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부른다는 말이 그렇죠. 히브리어로 꼬레아입니다. 꼬레아. 그럼 꼬레아가 원래 C-O-R-E-A인데요. K-O-R-E-A가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C자를 K로 바꿨어요. 왜? 왜 J 앞에 서냐 이거야. 알파벳 순서로 C가 되니까 언제나 코리아가 앞에 서니까 기분 나쁘다고 J 뒤에 K 서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코리아가 이 나라입니다. 코리아를 하나님 부르는데 유대인이 중국에도 많고 인도도 많아요. 동쪽 나라 중에. 일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대인이 산 적이 없어요. 회당이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고. 네가 하지 못하는 나라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건 다 달려와서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거잖아. 자, 이사야 46장 10절.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보여.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보세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거래요. 근데 그 기쁜 뜻이 문이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게 독수리를 말하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부를 것이 내가 말하였은 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 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동쪽에서 독수리가 뭐예요?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본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볼 거래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랬더니 종아 이 도시에 교회가 얼마나 있는 줄 아니? 알아봤더니 교회가 없는 도시가 80개 도시 교회가 하나도 없어. 한 개도 없는 도시가 80개야. 주님 제가 이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 세우듯이 지금 이스라엘에 교회를 세우는데 1년에 100개씩 세우는 거예요.
제가 올해도 100개를 세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8개를 세웁니다. 이번 주에 돈을 제가 보내요. 거기에 신학교를 유대인들 8개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6천만 원을 보내 한 달에. 그래서 학생들을 졸업한 애들 학생들을 기도 훈련시키고 전도 훈련시키고 복음전 훈련시켜서 이분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에 15개 한 번에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8개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개씩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돈 없이 가능합니까? 어마어마한 재정이 듭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목사님이 할까요?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날라옵니다. 이름도 되지 않고 몇 억씩 보냅니다. 이름을 제발 보내다가 이름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막 채워주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수많은 재정 세미나를 하고 제 재정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재정이 회복됐어요. 근데 마지막이 언약의 성취. 시초부터 종말 날린다. 나의 가장 기뻐한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동쪽에서 내가 사람을 부를 것이다. 하나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리면서 천보산도 아프리카 사역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며 정말로 민족 구국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원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수고하는 사역자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원이 마지막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이따 이제 제가 사역을 또 축도로 마쳐주고 또 사역을 합니다. 예, 갑니다 이 길을 찬양하면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한번 이 길을 가려고 합시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아 생명의 이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이 길을 이제 축복을 받아야 돼 재정의 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성부가 돼야 되는 거야 주여 우리를 성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이루도록 재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길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을 이 땅에 소망 품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주님만을 따라가는 길 나의 예수님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두 손을 두고 찬양합시다 오 나의 예수님 주님만 따르게 하소서 눈물로 씹으려 울며 울며 열매 맺으며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에게 상 주시리라 아멘 난 가렵니다 나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나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물로 씹으려 울며 울며 열매 맺으며 울며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가렵니다 주님부터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의 단 걸을 때까지 가렵니다 기쁨의 단 걸을 때까지 난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아멘 나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멍에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기름진 까닭에 그 기름붐 까닭에 하나님 모든 결박이 풀리게 하소서. 내려가면 모든 상황이 변화되게 하시고 산들이 무너져버리고 평지가 되는 역사 하나님 그 질기도록 나를 괴롭히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온갖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미라클 머니들이 날아들어오게 하소서 열방에서 날아들어오게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재령들이 날아들어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그러니 그러니 할렐루야 드린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말 치어다 치어다 치어다